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유도체 1번문 제 146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의 지장보살님과 또 그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49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지장보살 불공기도 축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축원 가운데에서도 지장기도하고 미타기도는 이제 영가기도가 첨부가 되지요. 또 우리가 뭐 천도제 49제 굳이 꼭 할 때에도 지장기도나 아미타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영가 축원을 하게 되는데, 지장보살 불공 시에는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영가님들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기도 하는데, 영가님들의 바로 극락왕생 발언을 기원을 하는 것이지요. 통양 대한민국 모모거조 금일제당 49일 혹은 100일 길지신 지극 지성심 천혼제자 행 효자 모모 보기 수천 모모 영가 이차 인연 공덕 동양 대한민국 의지거주 모모 보채가 금일제당 49일 혹은 백일기를 맞이하여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영가님을 전거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모모 보채 법의 자리 마련하고 엎드려 발언하오니 모모 영가님께서는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지장대성가 호지묘력 부담 명로 즉왕 극락세계 상품 상생지대원 지장보살 대성연의 원력으로 가호하니 어두운 길 가지 말고 극락세계 왕생하여 상품 상생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영가님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공양을 올려오니 영가님께서는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어서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통해서 걱정근심 번뇌를 덜고 온이공한 진리를 터득하여 상품상생, 극락왕생하시라는 기원인데요. 부처님께서는요,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사람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어요. 상품, 중품, 하품. 그 가운데서 각 품마다 상생, 중생, 하생 해가지고 아홉 생 품을 만들어서 결국 아홉 등분으로 했는데, 그 중에 상품은 이제 대승적인 보살행을 하고, 중품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품은 남에게 누를 끼치는 삶을 사는데, 바로 상품 상생에 바로 왕생해라 하는 그런 발언이지요. 다음은요, 흑원 영가 휘주 상세선 망사존 부모 누세 종친 형제 숙 백일체 친족 등각 여리 영가 지어차도량 내외 동상 동아유주무주 침혼체백예 일체 해혼불자 등각 여리 영가 내지천리산간노무간옥일일리랴 만사 만생 수고 함령 득가결이 명가 하이라오문 영가님과 돌아가신 스승 부모 조상 중친 영재 숙백 일체 친족 각각
모든 영가님들 이도량에 이르시고 골짜기에 위아래 나상주하고 하지 않는 가이라 안고 막혀 있는 모든 혼백 일체 모든 애원 불자각기 모든 영가내지 체리 산간무간지옥 하루 밤낮 만사 만생 고통받는 영가들은 각기 일체 친족이나 알고 모르는 모든 영가님들은 각기 모두 지장보살 태생연의 가르침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을 하고 맺고 쌓은 모든 업장 원결들을 내려놓고 공안 이치를 터득하여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간절한 기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에도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이런 참다운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뭐 타신앙에서 와 같이 맹신적인 믿음만을 갈구해서 큰 사찰이나 오래되고 신기한 불상 그리고 스님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막연한 바람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는데요.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브라마인들이 봉행했던 이러한 사상들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그런 판단하에 가르침을 베풀어서 결국에 불교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구하려기보다는요. 자신이 처해 있는 주변과 여건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인 만큼요. 늘 만족하는 행복의 삶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천 기도 채널 제 146회차 서기 보겠습니다.